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교통과 물류이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다리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.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거더교다. 거더교는 수평으로 놓인 볼을 수직으로 세운 기둥이 받치는 간단한 구조로 평범한 외관이지만 폭격으로 다리가 파괴됐을 때 복구가 용이한 장점이 있다. 한남동과 신사동 사이의 한남대교, 광장동과 천호동을 잇는 광진교, 성수동과 청담동을 잇는 영동대교가 거더교다. 교량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간단한 교량의 형식이 거더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스틸로 만들어진 교량은 강거더교라 그러고 콘크리트로 만들어졌다면 이제 콘크리트 거더교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가장 간단한 교량이면서 가장 경제적인 교량이기 때문에 건설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철교들은 주로 트러스교로 시공됐는데 이것은 트러스라는 삼각형 뼈대 형태의 구조가 연속되어 만들어진 다리다. 비교적 간단하고 손쉬운 설비로 가설할 수 있어 한강의 초기 다리 형태에서 종종 찾아볼 수 있다. 한강의 첫 다리인 한강철교를 비롯해 동호대교, 성산대교, 성수대교 등이 트러스교 형식으로 만들어졌다. 사장교는 탑에서 비스듬히 친 케이블로 거들을 매단 다리 형태다. 미관이 아름답고 경제적이나 설계 및 시공이 까다로운 다리로 알려져 있다. 강이나 깊은 계곡 등 교각을 세우기 어려운 곳에 주로 시공된다. 올림픽 대교, 제2행주 대교, 그리고 현재 건설 중인 월드컵 대교도 사장교를 기본으로 설계됐다.